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돼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고 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개발 이익 5,503억 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민영 개발로 업자 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또 고액을 성남시가 공공 환수했는데 이거 정치인들하고 언론들이 칭찬은 못할 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언론 보도의 이름으로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들어보면 일각에서 제가 마치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금융기관들 컨소시엄 3개를 공모해서 입찰 심사한 것입니다.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게 또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원래 이런 특수목적법인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만을 위해서 만드는 걸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죠. 특정 사업만을 위해서 만드는 당연히 새로 만들죠. 그다음에 그 자산관리회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은 그 자체가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자산관리회사를 법에 따라 만듭니다. 당연히 새로 만들죠. 이게 마치 뭐 이상한 것처럼 해석하는 건 그 제가 보기엔 무지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이거 투자회사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은행들이 그리고 개발 사업자들이 그리고 그 내용은 그 내부 내용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개별 금융기관들의 또는 개발 사업 참여자들의 영업 비밀인데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혹시 이재명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지 말고 그 금융회사를 가서 취재를 해야죠. 취재를. 그 다음에 제 아들이 무슨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직했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나 참 기가 막혀서. 근거가 우리 아들이 조그만한 소기업에 5명 있는 조그만한 소기업에 다닌다고 했더니 그 관련 회사가 5명이다. 이게 근거예요. 5명인 회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5명이 아니고 4명이 있더라고. 4명.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어쨌든 뭐 황당무계합니다. 또 경기 도시주택 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다.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예 이름까지 적시했던데 그 구분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이 불법 이익을 취하는 거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뭐 바보 아닌다며야 이거 수사할 것 뻔한데 거기서 제가 이익을 챙기겠습니까? 저 밥도 안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만약에 그 개발 사업에서 남는 금액의 일부를 제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개발이 그 사람들이 가지는 거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 개발 사업 시작한 후에 이거 투자사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계속되는 것 같다. 땅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더 추가 부담 시켜라.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성남시가 해야 될 기반시설 확보 사업을 그 회사가 하게 됐어요. 그만큼 개발 이익이 줄어든 거죠.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걸 왜 줄이겠습니까? 오히려 늘려줘야지. 이거 다 보도가 나간 거예요. 재판 때도 다 밝혀진 거고. 민간 투자사들은 사실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번 재판에 이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 증언에 나와가지고 정말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미 합의된 내용 말고 왜 추가로 부담을 시키느냐, 인하국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부담시키면 되겠냐, 그 법정에서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자,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영 개발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 수익이 많다고 비판하시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시에 민간 개발하도록 허가했으면 더 5,503억 원도 그 사람들한테 계속됐을 텐데 그러면 그 너무 많이 계속됐다고 비난할 겁니까? 지금 각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온갖 개발사업 인허가해주고 있는데 민간개발로 거기서 생기는 이익 그러면 다 책임져야 됩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중에 일부라도 환수한 거를 잘 칭찬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좀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도 수없이 이루어지는 개발 인허가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데 전액 환수 안 했다고 인허가 기간 한 번이라도 비난하는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만 물고 늘이잖아요. 그것도 반, 그 절반 넘게 환수한 이 훌륭한 행정을 한 사람을.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랬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가지고 이 개발 사업이 실패해서 성남시에 줄 5,503억 원 주고 나니까 남는 거 없어 손해봤다 이러면 아마도 그 성남시 이익 환수하느라고 횡포부렸다. 성남시가 갑질했다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꼭 도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개발 이익 환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수하라는 겁니까? 네, 언론이 이러면 안 되죠. 잣대가 한 나라야지. 네? 여기 될 때는 길었다가 저기 될 때는 짧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길다고 표현하려면 저 짧은 자리에서 길다고 비난하고 이게 아주 정말 언론의 횡포 경강부의 가짜뉴스의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이 이게 조선일보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전통 중앙 일간지 아닙니까? 정론직피를 지향하시겠지요. 그런데 추정이 말해요. 정말 재밌어요. 관련 회사 이름이 천화동인인데 이 동자가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 목표 대동세상의 동자하고 같다. 이게 근거예요. 이게 연관성이 있다. 두 번째, 이 특수목적법인 관련 회사 대표가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누구 어떤 변호사하고 골프 쳤다. 그런데 그 골프 친 변호사가 제 4번 용선 동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에?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쓴 거 맞아요? 사돈 팔촌식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확실하게? 이 언론이 이러시면 곤란하죠. 또 있어요. 저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훗날 화천대유 대표가 됐다. 그래서 의심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취재하신 기자분들 절대로 앞으로 저와 관계된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조선일보가 또 쓸 겁니다. 몇월 며칠 날 기자 회견하는데 참여했던 기자가 사업에 참여했다.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라 이게 정말 잠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